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배지혜입니다. 롱아이언을 가지고 계신 골퍼분들이 롱아이언이라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아이언, 3번 아이언 뭐 이렇게까지도 저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유틸리티를 좀 많이 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가장 긴 아이언이 한 5번 아이언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근데 나머지는 이제 유틸리티로 대체하고 있죠. 그런데 남성분들 그리고 가끔 롱아이언을 사용하시는 골퍼분들은 사실 한 6번 아이언이 위쪽으로 5번 아이언부터가 좀 롱아이언처럼 느껴지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러한 롱아이언을 좀잘 치기 위해서는 꼭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7번, 6번까지밖에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롱아이언을 칠 때는 조금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스윙이 이루어지고 다른 느낌으로 치게 되는데 스윙이라는 건 같은 느낌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같은 동작을 해도 다른 느낌으로 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다운 블로우로 내가 공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롱아이언을 다운 블로우로 맞추게 되면 이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조금 우리가 체구가 좋고 그리고 남성 골퍼 같은 경우에는 이 롱아이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다운 블로우의 느낌으로 좀 쳐도 힘이 있는 골퍼는 좀잘 쳐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저와 뭐 클럽 헤드 스피드나 그리고 드라이버 거리가 뭐250막270 이상 나가지 않는다면 이 아이언은 결국에는 스피드로,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피드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갖다가 다른 아이언처럼 그냥 위에서 밑으로 뭔가 함께 회전하면서 그냥 헤드의 무게도로 탕 떨어뜨리게 된다라면 뭐 공에 맞출 수 있겠지만 거리가 크게 많이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거리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우선은 롱아이언은 스피드로 내가 쳐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스피드라는 건 우선 이 클럽 공이 헤드와 이렇게 맞닿으면서 임팩트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헤드 스피드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지나가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클럽 헤드를 그대로 보내면 자, 앞쪽으로 이렇게 낚아채는 듯한 느낌을 가져주면서 보내주시면서 지금 제가 지금 손의 느낌이 앞쪽으로 채주는 느낌이 났잖아요. 이 그립 굿은 이건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했던 연습인데 이 티를 하나 꽂아놓은 상태에서 혹은 그냥 그립 끝이 바닥을 바라본다. 이렇게 니은자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클럽을 쳐준다라는 이 연습. 그리고 이 손목이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야만 이 롱아이언 조금 더 쉽게 칠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그냥 다른 아이언처럼 그냥 클럽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거리가 지금 롱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탄도가 많이 나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긴 클럽을 가지고 그리고 로프트가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밑으로 툭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이 공이 그대로 임팩트를 지나면서 클럽을 탁 이렇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립 끝을 아래로 봐준다라는 느낌을 가져가 주셔야만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앞스윙, 그냥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힘보다는 팔로우스로 동작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집중한 상태에서 그립 끝을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 준다. 좀 빠르게 좀 접어준다. 혹은 좀 낚아채 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와 주시게 되면 스피드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임팩트부터 팔로우스로 동작까지의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 느낌을 갖고 롱아이언을 쳐주셔야 훨씬 더 쉽게 그리고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동작을 팔로우스로 동작을 가볍게 그리고 조금 재빠르게 혹은 또 낚아챈다라는 느낌을 갖고 롱아이언을 해주시면 좀더 쉽게 갈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체중이 그대로 뒤에 남아있는다. 뭐 아이언 롱아이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으로 뭐 쓰러친다. 좀 약간 어퍼블로우의 느낌은 아니에요. 다운블로우의 느낌을 가져가는데 결국 이 클럽이 낚아채면서 왼쪽에 체중이 탁 이렇게 실리게 된다라면 크게 뭐 우드나 드라이버처럼 뒤쪽에서 내 몸이 많이 남아둔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만 스피드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롱아이언을 칠 때는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팔로우스로 동작을 이 클럽이 그대로 낚아챈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립 끝이 바닥을 본다. 그리고 이 동작을 할때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왼쪽에 확실하게 체중을 실어서 실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연결을 해 주시면 롱아이언을 더 똑바로 방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리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